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드디어 다 완성됐구만. 아, 이거 만들어 너무 힘들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만든 거는 3종 4종 세트. 아, 자, 그럼 이거부터 소개를 해줄까? 자, 이건 말이야. 자, 평범하게 잔디처럼 보이지만, 자, 이렇게 사실 앞으로 지나가다 보면 어휴! 자, 이렇게 맞아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함정이지. 아, 이 함정을 이용해서 아, 내가 상자를 두고 이 상자를 열려고 앞으로 가면은 자, 이렇게 안으로 빠져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함정이지. 자, 그리고 다음에 만든 함정은 자, 이렇게 평범한 상자처럼 보이지만 버튼을 키면은 오, 자, 이렇게 아, 선풍기가 나오는 아주 무시무시한 선풍기라고. 자, 다음 함정은 이 함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평범한 함정이지만 아,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가면 덫이 걸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함정이지. 오, 난 역시 아, 이 지구 아니 이 우주 아니 이 전 우주 최고의 과학자라고. 그런데 이 함정을 만든 건 좋은데 말이야 이게 쓸데가 없단 말이야. 아, 실험도 해봐야 되는데. 아, 맞아, 그 녀석들한테 써먹으면 되겠구만. 잉여맨 가족들한테 말이야. 아, 참 리액션도 좋아서 재밌단 말이야. 좋았어, 잉여맨 가족들한테 한번 써먹으러 가볼까. 아, 자, 그러면 잉여맨 가족들한테 이 땅굴로 꺼진 함정을 써봐야겠구만. 자, 그럼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땅굴을 파놓은 다음에 자, 여기다가 상자를 설치해놓으면 뭐가 궁금한지 참 궁금할 거야. 여기다가 이제 이 아래로 통하는 뒤집은 세계로 가는 저 공간으로 떨어지겠지? 자, 이렇게 아, 완성했다. 감쪽 같구만. 자, 그러면 나는 이 근처에서 숨어 있어야겠다. 재밌겠다. 하는 거야. 제발, 제발 나와, 제발 나와주세요. 요루야, 조심히 갔다 와, 알았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에이. 내 인형이지? 설마 또 나를 사랑하는 문 남성들이요? 아, 또 이렇게 단말을 두고 간 것 같은데. 아, 진짜 못하리라니까. 아, 어떡하지. 아, 진짜 이놈의 인기랑 죽으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아, 정말 이왕 다 된 거니까 고맙게 가지고 돌아볼까. 아! 아주 공주병이야. 역시 이겸의 가족들은 재밌다니까. 자, 그러면 한 명 더 골려볼까? 아, 요리도 나갔고. 아유, 아, 찌뿌둥이. 아, 드디어 내 세상이구만. 그러면 이제 내 세상 됐으니까 이제 못 잤던 낮잠이나 계속 자야겠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요리 비명 소리 아니야? 요리야? 뭐지? 저쪽에도 없고 이쪽에도 없는데? 분명히 요리 비명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잠을 잘못 자가지고. 잠깐만. 저건 100만원짜리 명품 대가냐? 아니, 누가 저렇게 소중한 나가를 길가에다가 저렇게 빌려놨대? 아유, 버렸으면 내가 주워가면 되지. 어디 보는 사람 없겠지? 아까!
아, 이거 짝퉁인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 아줌마? 역시 이겨맨 가족들은 아유 하나같이 재밌다니까. 역시 인간은 재밌어. 맹구 집 간대. 맹구 더 빨리 집에 간대. 맹구 집에 어네? 맹구 그냥 집에 가지 않은 요르네 집까지 고민한대. 맹구 그냥 요르네 집 거니? 맹구 이거 보니까 이거 누가 봐도 함정인 것 같대. 맹구 이딴 쓰레기 같은 함정에 안 걸린대. 멍청한 바보 같은 걸리네 이런 함정에 걸린대. 난 안 걸린대. 어, 멍청하다. 이 녀석 조금 똑똑하구만. 그러면 함정을 하나 더 써야겠구만. 슬쩍. 자,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 간다. 가동.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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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금 똑똑했지만 역시 주덕대님의 함정에는 방법이 없구만. 하하하하. 다음에는 누가 걸릴까? 오늘 퇴근했다. 빨리 집에 가서 여보랑 우리 이쁜 딸하고 꽁냥꽁냥 놀아야지. 집에 빨리 가야겠다. 오늘도 일이 열심히 했더니 내일은 또 월급 날이네. 아이고 기분 좋은데 이거. 내일 월급 받을 생각에. 빨리 집에 가서. 뭐야? 앞에 무슨 뭐 절벽? 뭐야? 덫을 설치했어. 누가 여기 함정을 설치했냐고. 앞에는 절벽이 있고 뭐야 이거? 누가 이거 설치 감정을 설치했지? 아저씨 주라이몬 이거 주라이몬 나 이거 지금 덫에 걸렸어. 나 빨리 풀어줘 이거. 그 덫은 내가 설치한 거라고. 어째서지? 왜냐면 아저씨를 맞추기 위해서지. 조금 똑똑했지만 작아라! 잠깐만 안돼! 이러면 빠져버린단 말이야! 여긴 도대체 어디지? 뭐야 여기? 분명히 쥐라이몽이 함정에 빠져서 여기 도대체 어디야? 여보? 여보! 우리 딸! 아빠! 그리고 바보 같은 옆집 맹구? 맹구 아빠 맞이한다. 아저씨 맞이한다. 난 네 아빠가 아니야. 어쨌든 아니 아빠, 난 분명히 아빠도 쥐라이몽한테 당했어? 나 쥐라이몽한테 아까 함정에 빠졌거든? 요승이 나한테 TNT를 터뜨리고 날 빠뜨렸다고. 정말 잔인한 녀석이야. 진짜 너무해. 나는 맡겼어 인형한테. 네가 아무래도 쥐라이몽이 이상한 실험을 한 건가 본데? 그치? 진짜. 근데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여기를 일단 빨리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광고 아저씨는 뭐야? 광고 아저씨? 이 아저씨도 지라이몽한테 당한 건가? 기절해버렸어. 이거 안 되겠다. 뭐야? 여기 상자가 있는데? 이거 광고 아저씨가 썼던 그 장비들인가 봐. 이렇게 빨리빨리 뜰 수 있네. 야, 그러면은 광고 아저씨한테 미안하지만 이거 이 아이템을 가지고 여기를 빨리 탈출해보자. 어때? 좋아. 자, 그럼 우리 좀 내려가 볼까? 이쪽으로. 편지방의 퍼크 타임.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편지방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할 말은요, 바로 뭐야 이게? 아니 맨날 내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아우트로가 나와요. 아니.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편지방님 재미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아웃으로 집어넣으시면 정말로 기분이 나쁘네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